364장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명으로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른 새벽에 다시 호렙산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은혜가 신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입술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다 성화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질서, 교육 여러 분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필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업도 번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주님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이 아침에도 정성을 다해서 서원 예물 드리는 성도들 여기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읽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물 얻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한국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한국사회가 변화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해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실패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보내는 능력의 이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앉은 자리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의 발걸음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책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면 오늘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신명기 8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른 새벽에 주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시옵나이다. 그리하니 너희가 살고 벗어나고 너와 성기의 죄에 대한 죄악을 받아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 같이 생각할 제목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도하라.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밀과 보리를 타작해서 먹을 것이고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포도와 무화과 과실을 먹고 또 석류와 감람나무 또 꿀과 젖을 먹으면서 살 때에 너희들이 행여나 광야에서 체험한 갖가지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그런 뜻에서 이 신명기를 써서 들려보냈습니다. 오늘 인간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받은 바 기도의 응답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꾸 반복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호렙산 기도회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반추해하고 쌩인질하면서 또 여러분이 호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어저께도 헌금하실 때 어떤 분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았느라고 깨끗하게 써서 제 책상에 갖다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번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그들이 쓴 나무를 먹으면서 서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기도하는 것은, 그니 유월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장막절은 광야에 나아가서 자기 집을 다 두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교훈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광야의 장막전을 지킵니다. 또 금송아리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냐는 것도 저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도록, 여기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은 너희 정녕 멸망을 받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6.25 동란에 무선 피뿌리는 나는 그런 절망과 처절한 그런 경험을 한 우리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불비함에 물려 죽고 또 땅이 꺼져서 지진이 나서 그 흙 속에 파묻혀 죽고 또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켰던,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도하자. 첫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광야 40년 동안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 보니까 자기를 의지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체험, 기도의 체험, 또 기도의 응답, 저들이 목말라 할 때에 그 광야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고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레기를 갖다가 고기를 먹게 하고 또 떡이 먹고 싶을 때 만나를 나려주고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었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더 계속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연단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라. 광야의 연단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기 성경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체험도 했습니다. 광야의 연단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6.25를 맞이한 기념을 회상하면서 기도드릴 텐데, 여러분 6.25가 우리 민족에게 큰 연단의 기회,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련보다도 연단보다도 더 무서운 체험을 한 백성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6.25 동란에 죽을 목숨 살아나서 건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손들을 낳아서 키우고 또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고 각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6.25 때 살려준 것, 빈손 들고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생각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불평스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6.25 동만 생각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만해진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 우리 장충식 단국대학교 이사장 되신 분이 여기서 그 한 시간 넘도록 강 겸손하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65-6년 동안을 믿어오던 불교, 집에 한 방한 부처를 모시고 밤낮 향을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기도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출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절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이 잘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불상을 다 버리고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돌아와서 중이 되려고 여러 차례 어디 가서 절간에 가니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불상을 버리고 예수님이기로 작정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간증을 어저께 들으면서 큰 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큰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을 하루아침에 뭐 이틀 사이인가 돈 20억인가 30억을 할 텐데 전혀 방법이 없어서 이젠 난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담보도 없이 30억을 빌려주어서 그 대학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간증 가운데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이 6.25 동론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 뭐 생겼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너무 흥청망청 오늘 교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광야의 연단을 잊어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사람들은 저 이북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도 거짓말로 우리 남쪽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거짓말로 매매사 거짓말. 근데 이 장충식 박사가 체육남북회담에 수석으로 가서 대표로 가서 회담하는 가운데 자기의 신념이 그렇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맙시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얘기를 주는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 축구팀을 데려오고 우리 축구팀이 서울 평양에 가고 뭐 이러면서 오고 가는 것도 그 양반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회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연단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또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 내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 또 여러분 잘 아시는 3절 말씀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준비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게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놓으신 것은 나는 어려운 삶에서 하니 너와 이곳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여 왔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저 북한 땅에도 만나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광야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질 때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갇힌 악한 행위는 다 마약을 세계에 보내지요. 위조 지폐를 만들지요. 거짓말하지요. 전쟁 위협을 뭐 계속해서 남쪽에 위협을 하죠. 공갈을 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다 하고 있으니까 저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낮추시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액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푸에블로 사건. 그 배가 원산 앞바다에서 잡혔지요. 이 푸에블로가 요코스카 일본 항구에 있을 때에 해군 군목이 거기 가서 예배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다 빈둥거리고 다 외출 나가고 예배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몇 번 이 군목이 가려고 해도 예배를 안 봐요. 푸에블로에 88명인가 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교만해져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출동을 나갔습니다. 원산 앞바다에 갈 때 새벽 4시쯤에서 일본의 인민군대가 고속총을 가지고서 뺑 눌러써가지고 들어가니까 다 손들고 그래서 원산 앞바다에 배를 끌고 들어요. 정보함이죠. 결국에 가서는 1년 동안을 고생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돌아오지 않은 강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날 미국으로 비행기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후에 고백하는데 북한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농구도 했습니다. 빵도 먹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제 마음대로 교만해서 예배도 안 보고 빈둥거리고 그러다가 큰 죄책, 한 사람 죽고 그때 돌아왔어요. 그 후에 부커라고 하는 중령 출신이 고아 출신인데 그가 회개하고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거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할 때 채찍을 안 맞아요. 겸손해야 채찍을 안 맞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얻는 능을 주신 분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분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자꾸 있지요. 여기 보십시다. 16절 17절 18절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보세요. 네 여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평생에 기록 전하니 그는 마음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치 예배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시험을 했습니다. 또 너희들이 재물을 얻는 능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얻지 하나님 재물을 걷어가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로는 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채소 잘 가꾸고 또 과일나무를 잘 가꾸어서 잘 살다고 뽐내지 마라. 광야에서 내가 빈손 들고 살아남지 않았어? 그런데 시련을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재물로는 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손에 쓸만한 재물 주시는 하나님이 손에 쥐어 주셔야 되지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재물에는 능을 주실 줄로 믿고 은과 금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물 얻는 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광야의 연단을 잊어버리지 말고 6.25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재물 얻는 능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신명기의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저께도 여러분이 사랑의 빵을 다 수고해서 보냈습니다. 내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다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단 나요. 그걸 다 하겠다가 하나하나 청청을 쌓아서 그것을 보내는 것을 볼 때에 저들에게 저들의 저 가난하고 불쌍한 위에서 동전을 넣고 그것을 들고 왔더는 저 손에 재물 얻는 능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신실한 깨끗한 순종하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순종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서원 감사한금 각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린 이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미 받은 바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각가지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신앙의 허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1950년에 핏비리를 나는 동족 상잔에 무서운 6.25의 체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북에 살고는 내 동포들과 군사 독재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짓된 허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여기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사오니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넘치도록 이 일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사랑의 빵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모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적은 물질들이지만 합해서 큰 도움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암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도 물러가게 하시고 당뇨도 물러가게 하시고 신장염도 물러가게 하시며 또 뇌졸중도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심장의 질병, 신장의 질병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 교만하여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교의 참상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각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더 이루어주셔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도 크거니와 이번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실패도 물러갈 지어다! 가난도 물러갈 지어다! 혼란도 물러갈 지어다! 악한 세력들 물러갈 지어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려고 달려오는 저 발걸음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는 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새벽마다 달려나오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기필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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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6.25 동란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재물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한 주님이여, 이 자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결된 성화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